최고의 공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공부라고 해서 학교 때처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 줄 알았어요. 이 책은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통합하는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과 공부 잘하고 성공하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부잣집 집안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두뇌가 뛰어나지 않아도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책이고요.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최고가 될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공부의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요, 공부를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전 책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만 하다가 보니까 인생살이를 하면서 진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요, 사회 나와서 삼살이에서 쓸게 하나도 없어요.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교육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답은 늘 하나잖아요. 늘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생각이 엄청 사람들은 고착돼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떻게 배우고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다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의 목적은 사람마다 달라요. 나를 알고 발전하고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생존과 진화를 해야 됩니다. 생존은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존을 하더라도 안티프레질 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위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떠먹여 주는 데 익숙돼 있고 답을 원하거든요. 도와주더라도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가치를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인생을 탐험하는 거예요. 밀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상황과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공부의 목적은 재능을 개발하고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해야 되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연결하고 도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이걸 바탕으로 계속 우리가 진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화를 하려면은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삼사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 생활만 봐도 확고한 원칙이 없으면은요, 내가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저처럼 나이가 먹어서 정말 후회만 남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우울하게 되거든요. 자기 인생만큼은 자기 주도적으로 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만큼은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대로 발견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발견하면은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나만의 원칙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누구는 진화를 하고 누구는 퇴보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요, 쇠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남 탓을 해요. 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이거를 정말 극복하고 우뚝 서거든요. 그래서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본인의 그릿이에요. 여러분들 그릿책 다 봤죠?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끈기, 열정,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의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해요. 재능만 믿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 천을 벌더라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고 흥미롭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한테 조언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있나요? 이게 바로 멘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려깊은 조언이라면요, 반대 의견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모든 게다 옳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를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푸시하고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중하고 배운 것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삼사리를 하면서 답이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살면서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들이 진짜 많잖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까지 답이 딱딱 떨어지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메슬로의 욕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5단계에서 보면 4단계, 5단계가 인정받고 자아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요, 깊은 사고력과 아이디어를 통합할 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개방적 사고와 극단적으로 투명해야 되거든요. 겉으로 착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은큼할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본인의 이익이 없으면은요,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싹싹 변해요. 특히 돈만 쫓고 지위를 중요시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의사결정력과 판단력을 기르려면요, 많은 경험을 하고 실험을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열린 사고를 할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은 함께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 성장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존경받아야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